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또 영광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육체의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넓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마감될 때까지 주님이 도와오심 아래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이웃들에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주셔서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 또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더욱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번 주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이완 목사님과 이상민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그 일행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로 출발하였습니다. 주님 그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인도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지역의 양상윤 목사님 그리고 전국,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이 집회가 귀한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경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께서 다 출타해 계십니다.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동해교회 전도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제주교회는 우리 서도송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그리고 교회당 소집회 또 필리핀 지역에는 우리 양상년 목사님께서 전도여행에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또 미국의 디트로이트란 윤광순 전사님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또 LA교회는 우리 강명수 전사님 그리고 일본의 나고야의 김홍집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가진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해외로 아주 힘차게 전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도 지역은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이완 목사님께서 인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라는 곳은 불교가 처음 생겨났던 곳입니다. 특히 인도의 약 80% 인구가 힌두교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환경적으로는 이슬람 교도들 또는 자이나 교도들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암흑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이 또 저희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 수첩에 적으셔서 인도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교회가 있다면 정말 역사하는 교회고 또 변화하는 교회고 또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고 침례를 통과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된 무리를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광야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앞바다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수륩 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죄악을 범하자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성전 자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시작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치리하시고 또 다스려 가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우리 시대에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기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세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회, 인위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 의의를 더 곁들인 교회가 바로 사람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인위적인 교회가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동시에 인위적인 교회, 사람의 교회도 더 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치리하시기에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와 하나님이 복음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순절 이후에 120명, 3,000명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복음의 그 역사 속에 함께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로날로 전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6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인위적인 수가 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의 차이가 뭐냐? 사람의 교회는 인위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 구원받는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할 수 있고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참으로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의 변화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영원한 구원, 단번에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회는 영원한 속죄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그의 신앙과는 영원한 속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말의 입술은 증거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은 회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행위적인 그 노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진 사실, 온전한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강조하지만 실제 삶은 회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 입술의 간증은 너무너무 똑같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간증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사실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회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먼저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또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이셨습니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의 앞으로의 지을 죄는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말은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지만 실제의 삶은
늘 회개의 신앙, 율법의 신앙, 인간의 노력의 신앙,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교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중국의 교회에 속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값없는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동안에 주일 성서를 하고 늘 기도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신앙을 강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주일 성소를 지키지 않아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일 성소를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준 그 사실만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소 지키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건 별개입니다. 아무리 주일 성소를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 그 사람이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치료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되고 또 십일조를 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나마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받은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율법으로 아니면 그들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일을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면 주일날 그동안 못 갔던 결혼식도 좀 다녀도 괜찮겠네요. 그게 아마 늘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지켜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결혼식은 가야 되겠고 또 주일 안 지키면 못 갈 것 같고, 그러니 그 짐을 이제 벗어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예, 물론 큰 일이 있다면 빠질 수는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일만큼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일을 나와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은혜로서만 얘기한다면 교회에 붙어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으니 율법이라도 그들에게 강조를 해야 겨우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고민고민하고 다시 그 율법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참으로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모여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갑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옛 생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기쁨이 없는 그 삶을 다시 갈 수 있겠는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속죄와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실까? 너무너무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천국 문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23절 말씀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적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생명을 얻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산모가 한 생명을 잉태해서 그 만삭이 돼서 아이를 출산할 때 되면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씁니다. 그래서 평생에 모았던 힘을 아이 출산할 때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 죽기 살기로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나서 그 아이의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 그 아이 출산할 때 그 고통, 이 땅에서의 아마 최고의 고통일 겁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그 대가로 얻어진 것이 고귀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의 잉태라는 것은 너무너무 해산의 고통을 치료해야 하는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는 물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아마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간구와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희생도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수고와 희생의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그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그 이상의 고통이 있어야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앞에까지 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또 조에서 구역에서 그런 간증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고 어제까지 비디오 집회를 해가지고 아주 힘써서 봤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누가 한 사람 들을 사람이 있대요. 그게 이제 조장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 두 편, 세 편을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 한편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겨우 한 사람 구원받을까? 그러면 또 한 사람 구원받을 즈음 하면요.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가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가 치러져야 한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나해야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희생의 대가가 지불이 되었을 때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 한 사람 영혼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조심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잉태될 때부터 10달 동안의 그 삶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보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그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잘 기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해산하는 고통을 치러서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제된 생활이 돼 있지 않으면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 가장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은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탄생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어렵기에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합니다. 왜? 역사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8명. 베드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겨우 8명이라. 자, 몇 명이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겨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그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주가 완성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동물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예? 동물 퍼레이드를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 사고 팔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겨우 8명이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구원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충만할 때 의인이 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거기에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사해주겠다. 50명은 많은 것 같아요. 45명이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사해주겠다. 4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그래, 그럼 사해주겠다. 30명, 20명. 아브라함도 최소한 10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0명이 있으면 어쩌랍니까? 하나님 사해주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이 되었어요. 만약에 롯이 소돔 성에서 정말 한 사람씩만 전도했더라면, 여러분 롯과 그 다음에 두 딸하고 롯의 처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고 1년에 한 사람, 2년이면 몇 사람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지만
16명일 겁니다. 1년에 한 사람, 2년만 돼도 16명. 그러면 2년만 제대로 전도가 됐더라도 아마 이 소동성은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0사람이 없습니다. 10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사위들조차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사위들은 그걸 농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빨리빨리 군대들에게 여호수아님은 바깥으로 다 도망하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해주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무리가 너무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 엘리사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엘리사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기간이라는 동안 참으로 사렙다 지역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사렙다의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도 먹을 것이 이제 다 동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움큼의 그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막 마침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그것을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그 한 거 하나 먹고 이제 꼭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달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의 그 과부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엘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많은 그 당시에 과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사에게 그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렙다의 과부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것만큼은 이 사렙다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에게 그 가뭄을 피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그 사렙다의 과부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17편에 말씀하기를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지불된 그런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그 사렙다 지역의 과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그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양심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와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람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운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악인이 급작스럽게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 24절 말씀.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이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은 허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피로 사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재난이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난을 피하게끔 도와주셔요. 올해로서 성수대교 참사가 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2명의 생명이 10년 전에 그 버스가 추락함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어요. 늘 타고 가던 그 차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32명이 그대로 죽었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더라면 그 버스가 추락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버스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버스가 추락했을까? 아마 그 버스 추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안엔 구원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이제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그때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명만 앉아있더라면 그 사고가 있었을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재난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피하게 하십니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에서 상실될 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취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만약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사업체가 있었다면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마 지켰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철 사고 날 때요,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3명이 있었답니다. 다행히도 그 사고가 일어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피했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늘 그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그 재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한 자매님은 조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지하철 가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다가 딱 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자기가 탔던 그 지하철 그 시간대 바로 그 차가 이제 그대로 변을 당했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빼내주신 거예요. 또 한 분은 농아인이 그 지하철을 탔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발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발송을 하고 나니까 이제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거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요, 닫아준 거예요. 예, 그대로 그 지하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빼내주신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급작스러운 죽음, 그런 환난 이런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저는 들었어요. 네?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학생이 늘 공부만 하다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았어요.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지하철에 그 환난 가운데 그대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급작스러운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 피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사렙다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존귀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구원받을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호 부대가 딱 붙습니다. 누구죠? 천사가 딱 붙어요. 대통령만 경호 붙는 게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천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수행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나 그 목적에서 상실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어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노아 홍수 때부터 소돔 고모라성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은 거룩하고 겉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그 속은 일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속에는 평강이 없다. 상처가 나서 문제가 되고 썩어 골마지는데 아까진기 발라놓고 곧 나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말은 평강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권고의 메시지는 그걸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느냐?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 이 자체를 꺼려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힐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기하고 잡아다가 굴에 넣기도 하고 웅덩이를 파다가 굴에 넣기도 하고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 싸워서 전쟁을 해서 취해도 우리가 마땅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왜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메시지를 묵살해버렸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 그러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 하나냐 선지자는 가짜를 선포했던 거예요. 2년 안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속해 있던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힐 것입니다. 좋은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줬던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굴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자기 친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좋은 얘기를 합니다. 또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한 번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전한들 한 사람의 생명이 탄생되겠느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사탄의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쫓겨가느냐. 거기에는 기적과 이적과 사람을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치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철학과 세상 유전과 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가려진 길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세상 철학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많은 사람의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설교의 대지도 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설교 한 구절 읽고 세상에 많은 좋은 얘기들을 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니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마음의 양식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과 세상의 유전 학문으로 그리고 교회의 형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의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강좌센터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가려지고 그리고 복음이 점점점 퇴색하고 남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만 남고 입술은 영원한 속죄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잔치와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긴 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문안받고 그 거룩한 형상을 그대로 하는 모습 이게 거룩한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작고 그리고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피를 점점점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한번 시험해봐라.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없습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맛을 분변치 아니하느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별할 힘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인지 아닌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까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고 신앙의 간증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주먹을 쓰고 노름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아직 확 변했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불렀던 찬송은 지금도 기억해요. 주일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찬송 자체가 좋았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리라.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교회에 다시 갔습니다. 찬송은 아직까지 좋은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얘기로 해서 자기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다녀보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원치 않아도 종교 외출을 나가야 됐습니다. 나가서 많은 교회를 주일마다 다녀보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얘기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들의 인간의 교리와 가르침이 나올 때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거짓 사쿠네 목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완전한 복음,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사실, 그런 것들이 가려있던 겁니다. 회개의 신앙, 율법의 신앙, 그리고 좋은 얘기, 평강의 얘기,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어떤 열심,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는 너무너무 작아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참된 의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인간의 노력을 거기다가 붙여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다.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진정한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이루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사실,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보탬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남의 것을 토색부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의를 버려버렸어요. 인간의 의는 어떤 열심도 어떤 의도 예수님이 피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으로서이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가들, 하나님의 의보다 이 세상의 노력과 행위와 회개의 신앙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 주님의 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본 사람이 그 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을 하겠나이다. 예, 복음은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의 의는 지극히 높으시다. 그 의를 알 자가 누구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사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세상 것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바꿔버린다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종교가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 오느니라.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위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한 해를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가을에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수고를 했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열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업사원이 한 달 동안 영업을 이리저리 팔방으로 다 떼어가지고 실적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달 마감할 결산이 돌아오자 수금이 안 돼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살고 일을 했는데 수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유능한 영업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도 전도를 못합니다. 자기만 열심일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 뿌리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셔요. 하나님 그 열매를 요구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밭주인이 그 과원지기에게 열매를 달라라고 합니다. 열매를.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났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놓고 수고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정말 거듭났을까? 예,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적인 열매도 있고 외적인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디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사랑도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수고도 들어가야 돼요.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당신 구원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수고를 먼저 하고 사랑과 애정을 쏟아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많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해보고 그래도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열매가 안 나타난다. 당신 구원 아니다. 구원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관심을 쏟지 않았기에 열매가 더디 맺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고 서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그대로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의 교회, 인위적인 교회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1년이 되고 믿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 죄 아래 그늘 아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비와 양선, 선한 양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에 쉽게 죄를 지었던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쉽게 지웁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온유와 절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쪼개고 나의 삶도 쪼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내적인 열매다. 그 열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점점점 풍성해져서 그것이 바로 이제 외적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외적으로 열매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는 것, 그것도 열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면서 외적으로 열매들이 맺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첫 열매가 누구냐? 아시아 교회의 첫 열매는 에베네도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가 탄생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탄생이 됩니다. 한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거기에 열매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갑니다. 또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죠? 스데바나다. 그래서 요즘 많은 입당식을 하는데 그 입당하기까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첫 열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열매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길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갑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로마에만 가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열매가 많이 탄생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성될 것을 이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거기에만 가면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적으로 충실히 주님을 쫓아가고 그 내적인 열매가 풍성해지면 바깥으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외적인 열매, 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한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도 열매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도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수고를 하는데 왜 생명이 될까? 전도를 해야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는데 생명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전도를 하고 앞에서 말씀하면 뒤에서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를 하나님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전해질 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 같이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던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주차 봉사를 하고 있다,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수고가, 우리의 작은 수고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돕는 것, 그게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자 함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돕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얻어지는 수고운 물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그것도 열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땀 흘려서 얻어지는 수익,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열매로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의 그 두 렙돈,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과부의 그 두 렙돈은 너무너무 작은 돈이었습니다. 남자 한 사람이,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는 것이 보통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만 원 정도 하면, 과부의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렙돈이 약 지금 시가로 하면 약 39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두 렙돈은 너무너무 자기의 모든 것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궁색했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부할 때마다 그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얻어진, 땀 흘려서 얻어진 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에 그것도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님께 먼저 드린다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진 그 물질,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가운데 특별히 자원하는 예물,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예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자원하는 예물 속에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억지로 내게 하는 그 예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껏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크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가 돼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술의 열매도 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도 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감사함으로 채워 있다면 그 입은 당연히 그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항상 복음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항상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말, 항상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조하는 말, 그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이 정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고 그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로 맺어간다. 간증을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있던 사람이 그 입술로 간증 한마디 할 때 많은 사람이 힘을 대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자에게 또한 큰 채찍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있지 않는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키우는 것, 그것도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녀 교육을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믿음이 신실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기도 전에 예물을 갈고리로 깨가지고 먼저 자기가 취하고 간음죄를 짓고 이 엘리는 두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서 얻은 한나의 기도로서 얻은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을 당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엘과 이 아비야는 재판할 때 뇌물을 취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원인 제공을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실패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요. 하나님 주신 열매를 올바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라는 자녀도 있고, 암놈이 아니라 암논입니다. 저도 이거 발음할 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암논이라는 자녀도 있고, 이 압살롬. 암논은 자기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을 취했어요.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도. 근데 이 압살롬이 자라온 배경을 보면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마 압살롬이 외모도 준수하고
아마 귀여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 압살롬에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오냐오냐 키웠던 거예요. 그것이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바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자녀들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참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열매로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재난을 받았습니다.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섭섭한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자녀교회에 실패했던 많은 주님의 귀한 열매들을 다 흘려보냈어요. 부모로서의 위치는 바로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마지막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 부모로부터 복음이 내려가는 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와 반면에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모세를 잘 양육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가 있었지만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잘 교육했어요. 결국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게벳의 그 어머니로부터 그 마음이 그대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바쳐드렸습니다.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독자 아브라함, 독자 이삭까지도 내어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교육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 가운데 키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았어요. 디모데의 일꾼이 나오기까지는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그 어머니 부모로부터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 자녀들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열매도 있고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도 열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도 열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 그것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생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항상 그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감사의 신앙의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받을 열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인위적인 교회 열매가 없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많은 종교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의 사실, 그 피를 믿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역사됩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그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인위적인 사람의 교회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뜨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바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날로 날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힘껏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섬김 참으로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242장 안녕히 돌아가십시오.